닥치는 대로 중국 여기저기를 다니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윤수진입니다. 저 결혼하냐고요? 아닙니다. 드레스부터 사진 촬영까지 결혼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공간, 그 안에서 열리는 특별한 시간까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아름다운데요. 정말 이름처럼 결혼에 대한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인 거네요. 네. 여기는 결혼하는 예비 신랑 신부들이 오시면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나 드레스서부터 헤어 메이크업까지 완벽하게 다 미리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럼 이런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너무 궁금한데요.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이제 쇠퇴된 이 남주 남문로에 웨딩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그 청주시에서 웨딩 허브센터라는 거점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한복의 거리, 그리고 또 결혼 문화의 거리, 이런 걸로 또 거리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허브 공간입니다. 결혼식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던데 이쪽에서는 그림도 그리시고 쿠키도 만들고 계신데 여기가 뭐 하고 계시는 거죠? 웨딩허브센터 1층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덜트 나잇이라는 행사예요. 그래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사진도 찍어볼 수 있고 그 사진을 이제 직접 드로잉해서 꾸며보실 수도 있고요. 크리스마스 관련해가지고 크리스마스 플레이트 저희가 드리고 있고요. 쿠키도 만들어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행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두 분 선남선녀신데 혹시 연인 사이신가요? 아니요, 저희 결혼 2년차 부부예요. 결혼 기념일 맞아서 찾고 있다가 SNS에서 청주시에서 이벤트 한다고 해서 응모해서 오게 됐어요. 검색하다 지친다는 결혼식. 하지만 이곳 청주 웨딩허브센터에 놀러 오시면 너무 재밌어서 지칠 일이 1도 없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이요, 이곳으로 놀러 오세요.